경기 구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서울에도 수백 채 오피스텔과 빌라를 소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부업자를 통해 구한 다른 사람 명의로 서울 남서부 지역에 350채가 넘는 집을 사들인 걸로 조사됐고 보증금 규모는 800억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구리 전세 사기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40대 고모 씨. 고 씨 등 전세 사기 일당이 수도권에 보유한 오피스텔과 빌라는 940여 채에 달합니다. 경찰은 500여 채를 소유한 고 씨 다음으로 많은 350채의 명의자인 손모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른바 바지 집주인인 손 씨 명의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는데 보증금 규모는 866억 원대에 이릅니다. 손 씨는 고 씨 일당의 바지 모집책인 대부업자를 통해 섭외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문제가 생기자 손 씨를 포섭해 명의를 빌린 뒤 전세 사기 대상 물건을 또다시 늘려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업자와 금전관계로 얽혀 있었던 손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선 신축 빌라 분양 당시부터 불안불안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축 빌라 거의 다 아마 매매가랑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세가 뚝 떨어졌어요. 신축 분양 같은 거 전세부터 못 넣겠어야 돼요. 최근 일부 주택에 대해선 압류가 시작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손 씨와 알선책 대부업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